왼쪽에서 빠르게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롯! 오! 벗어났고 다시 한번 골! 강릉 시민의 정채권이 선제골을 11분에 만들어냅니다. 와, 주니오 선수의 환상적인 헤더슛이었고요. 네. 와, 이것이 아쉽게도 골대를 맞고 나와가지고 득점이 안 되나 했는데 세컨볼에 이은 정채권 선수의 다이빙 헤더골. 와, 전반 초반 한 번에 분위기를 잡는 강릉 시민입니다. 박스 안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줬던 팀은 강릉이었습니다. 여기서 골대를 맞고 바운드가 애매하게 됐는데 올려줬고 곧바로 머리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이 쓰리토 선수들이 각 한 번의 터치로 환상의 골을 만들어냈네요. 네, 쓰리톱이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맛있는 골, 더욱더 기쁜 골이 되고 있습니다. 홈팀 강릉시민 사실 원정팀에게 꽤나 밀리는 모습을 자, 그리고 앞쪽에서 천환씨 계속해서 공을 잡습니다. 두 명 사이 어렵게 올려줬는데요. 일단 걷어냅니다. 자, 아직 살아있어요. 박스 안 슛! 골! 후반 시작과 함께 동점골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시 축구란 이제 경기를 원점으로 만듭니다. 역시 팀의 해결사는 윤용호 선수였습니다. 네, 팀의 최다 득점자 그리고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윤용호. 이번 경기에서도 팀의 부름에 응답을 했습니다. 아, 역시나 조재철 선수가 네. 사이드에서 압박을 풀어내는 크로스가 좋았고요. 세컨볼을 전석훈 선수가 다시 뺏어내면서 윤용호 선수를 본 패스까지 아 정말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윤용호의 깔끔한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공에 대한 천안시의 집념이 후반 시작과 함께 동점골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후반 시작과 함께 김태용 감독의 입장에서는 3명의 교체 카드를 둘 정도로 많은 변화를 줬었는데 자, 여기서도 다시 따내고 있는데요. 좋은 연결이고요. 직접 내줍니다. 자, 살아있습니다. 슛! 막혔고 들어갔습니다. 천석훈 역전골 전석훈이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 정말 부지런하게 뛰었거든요. 결국은 결실을 만드네요. 아, 돌려놓는 패스 보셨습니까? 아,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예술이네요 정말. 다시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조재철이었습니다. 아, 또 재철인데요. 오늘 조재철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황한준 키퍼의 손에 맞았지만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조재철 선수의 논스톱 패스. 네. 와, 정말 좋은 패스네요. 아,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천안시의 절묘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이제 앞서가는 팀은 원정팀이 되겠습니다. 아,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이고요. 네. 근데요. 네, 헤더까지 다시 따내고 있는 그리고 슈팅! 아, 굴절이요 들어갑니다. 아, 정말 아, 한순간에 지금 골이 들어갔고요. 네, 예상치 못했던 백승우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죠. 아, 백승우 선수 시즌 5 골을 신고합니다. 아, 골이 이렇게도 들어가는군요. 아, 빗 맞았다고 순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공이 계속해서 애매하게 흘렀고 공을 잡으면서 슈팅. 네, 천안시의 선수를 맞고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네, 결국은 신지훈 골키퍼가 이 볼까지는 반응을 하지 못하면서 경기가 원점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한 치의 앞을 못 보는 또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용호. 자, 머리로 뛰어 맞고요. 자, 살아있습니다. 어, 막았는데요. 막았는데요. 판정은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아, 이게 뭔가요?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떨궈졌죠. 여기서 그리고 뒤쪽으로 흘렀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이 볼을 박선주 선수가 막아내는 상황에서 네. 손에 맞으면서. 자, 중요한 페널티킥 슛! 들어갑니다. 3대2 천안시 축구단이 경기를 뒤집습니다. 아, 이것이 결승골이 될 것 같고요. 시즌 첫 3득점에 이은 2승까지 눈앞에 왔습니다. 천안시 축구단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번 경기
하지만 마무리는 웃으면서 끝내기. 정말 1부 직전입니다. 아, 코스를 봤지만 워낙 높게 빠르게 갔기 때문에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한준 선수가 정말 방향을 잘 잡았고요. 잘 뻗어졌지만 정말